다양한 분야의 기독교 문화예술인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축제의 자리였는데요. 말씀과 예배로 기독교 문화예술인을 위로한 현장을 이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대 위 사역자로서 예배자들을 위로하던 기독교 아티스트들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뜨겁게 찬양합니다. 연출, CCM, 영상, 교회 찬양팀 등 기독교 아티스트로서 부름받은 300여 명이 터닝포인트,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2024 아티스트 게더링에 참여한 겁니다. 첫날 오프닝 퍼포먼스로 시작한 행사에는 김선교 선교사가 하나님은 재능이 뛰어난 자들보다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며 세상과 다른 가치로 각자에게 맡긴 역할이 있다고 개회 예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기독음악협회 안민 회장은 기독 아티스트들에게 가장 큰 힘은 복음이라며 고독하게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잘못 가는 거 아닌가, 포기할까, 돈도 안 되는데 우리 사역자들에게 그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 길 앞에 다시 우리가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를 기대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빅콰이어 합창단 한 단원은 사역자로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일로 다가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며 나를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고자 참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역자로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진정으로 아티스트들이 먼저 알고 그걸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는 예배가 생겨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견 사역자로서 오랜 기간 한국교회 사역에 동참한 찬미워십 민호기 목사도 참여해 신인 사역자와 후배 사역자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인 사역자나 후배 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사실 많지 않은 척박한 토양 속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수많은 아티스트들 또 신실한 사역자들이 잘 준비되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난 2023 아티스트 게더링을 토대로 발대한 한국기독음악협회는 올해 2024 아티스트 게더링을 주최해 참가자 신청을 통한 버스킹, 콘서트 등 기독교 문화 영역 아티스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